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노원면 수룡리 미니 수목원과 숲속 펜션 느낌이 물씬 나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숲속 펜션 느낌의 전원주택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수룡리에 위치하고요. 미니 수목원이라 할 만큼 수십여 종의 수목들이 심겨져 있네요. 북충주 IC와 JC가 근거리에 있어 전국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주택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대지 122평형, 주택 20평형에 전 405평형이 별도로 있네요. 공정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빨간색과 핑크색 라인이 오늘의 소개 물건이 되겠고요. 빨간색 라인은 122평형의 대지이고 핑크색 라인은 405평형의 전이 되겠습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노원면 수룡리에 속하는 마을이고요. 전체 가구를 다 합쳐도 10가구가 될까 말까 한 작은 마을이네요. 참고로 노원은 늙어서 은거하기에 딱 좋은 곳이란 뜻이기도 한데 실제로 구한말 이모군란 때 민비가 숨어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저는 앞에 보이는 도로를 통해 이곳으로 온 것이고요. 전방 400m 앞에 2차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5분을 진행하면 북충주 IC가 나오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면소재지 기업도시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고요.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10여분을 진행하면 앙성 탄산 온천이 나오고 제천, 원주, 장우원 등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어 살기에 딱 좋은 동네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안 보여도 너무 안 보이네요. 그죠? 암튼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오늘의 소개 물건으로 이동을 해볼 거고요. 오늘의 소개 물건은 20평형의 주택이 있는 대지 122평형에 밭 405평형이 딸려서 토지 면적은 527평형이 되겠고요. 20평형의 주택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로 2003년에 준공된 경량 철골 구조의 단독 주택 용도입니다. 왼쪽 도로와 오른쪽 밭 사이로 나무가 심겨진 곳부터 대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의 면적은 122평형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오솔길처럼 나있는 돌계단 사이로 주택이 빼꼼 보이는데 바깥부터 먼저 둘러보고 난 후에 대지와 전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걷고 있는 요 길도 대지의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대문도 우선 패스하고요. 토지의 바깥에서 토지의 남쪽 경계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토지의 남쪽 경계는 단풍나무 뒤로 빽빽하게 심겨진 울타리 나무들이 될 듯하고요. 405평형의 전이 앞에 보이는 하우스 뒤편까지 길쭉하게 이어지네요. 405평형 전의 용도지역도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제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문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는 마당으로 사용되는 이 부분은 대지가 아니라 전입니다.
이제 주택의 외부를 한 바퀴 삥 둘러볼 건데요. 혹시 나는 주택의 내부를 꼭 봐야 되겠다 싶은 분 계신가요? 주인분께서 이곳에 살지 않고 서울에 사시면서 뜸은뜸은 별장 삼아 이곳을 이용하시는지라 내부 촬영을 못했습니다. 내부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 영상 촬영이 껄끄럽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이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주택의 위치와 외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부에 어떠한 결점만 없다면 계약 의사가 있다 싶으신 분께는 당연히 오픈해야겠죠. 2003년에 준공된 경량 철골 구조의 20평형 단독주택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로 용수는 지하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 중입니다. 아까 보셨던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돌계단이죠? 이쪽 방향은 동쪽입니다. 내부를 못 보여드리는 점 거듭 죄송하네요. 지금까지 주택의 외관을 둘러봤고요. 이제 405평형 전의 내부를 둘러볼 텐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미니 수목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수십여 종의 수목들이 있다고 했죠.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감나무, 잣나무, 고엽나무, 매실나무, 개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복분자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꾸찌뽕나무, 오가피나무, 엄나무, 두릅나무, 포포나무, 오미자나무, 다래나무, 이팝나무, 구상나무, 편백나무, 회화나무, 벚나무, 주목나무, 진달래나무, 개나리나무, 소나무, 서양무늬 버드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오엽송나무, 소사나무, 화살총나무, 작양나무, 흰철쭉나무, 대왕철쭉나무, 백합나무 등등등. 외에 웬만한 사냥초가 다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나무를 보면서 이게 뭔 나무다 라고 알 수가 있으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저도 나무치인지라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내부를 휘젓고 다니면서 촬영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토지의 경계는 나무가 둘러쳐져 있는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2분만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이 물건의 주인분께서는 수목을 무지하게 아끼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도 이 모든 수목이 온전히 보존되었으면 한다시네요. 모쪼록 미니 수목원과 숲속 펜션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전원주택을 수목을 사랑하는 새 주인께서 선택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